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김종호 박사님이 지금 고운 내용을 핵심 포인트만 조금 요약을 해 주시죠. 그두 가지 핵폭탄 사건.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, 예. 삼성전자, 그러니까 이재용 일가 또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에 대해서,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21%다. 예. 그중에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건 예. 15%다. 그런데 그게 일대 주주가 행사하는 지금 지분이고, 2대 주주 국민연금 11%, 3대 주주 블랙락 5% 이렇게 돼 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상속세를 낸다면, 상속세만 생각을 해보면, 지금도 지분 전체는 21%고 실제 행사하는 거는 15%이기 때문에 6%에서 빼서 나가더라도, 문제 없다. 뭐, 예,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첫 번째고요. 예. 하지만 상속세가 아니고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.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생명과 화재를 합쳐서 삼성전자 지분 10%를 보유하고 있는데, 그거를 새로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, 그것이 통과되면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 10%를 3% 미만으로 줄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러면 그렇게 3% 남는 것과 또 상속세를 내고 남는 것, 뭐한9% 내지 8%하고 합치면 11 내지 12%가 남게 되는데,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. 국민연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사서 일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.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.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그 역할, 그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범죄 행위였다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건데, 9월 달에 기소가 된 겁니다. 기소가 된 건데, 만약에 그것이 유죄로 판결이 될 경우는, 이거 진짜 핵폭탄급이다. 그다음부터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다. 일단,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,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,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 그 합병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. 그게, 뭐, 그 신호가 얼마나 되는 건잘 모르겠지만, 네. 그래서, 그렇게 되면, 뭐, 이건 이재용 부회장 그 일가의 지배권을 떠나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그, 뭐라 그러나요? 결속력? 그것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주 참, 예,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, 예, 네.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간에서는 야, 이렇게 뭐 매만 맞지 말고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본사 이전이요. 예, 그런 삼성 본사 이전. 네. 그냥 하는 소리라고 봐요.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. 본사 이전 못합니다. 이전할 만한 건 이미 다 이전을 했고, 네. 보면 전 세계에 뭐, 이 반도체 공장, 스마트폰 공장들 뭐다 나가 있잖아요. 그게 다 투자를 이전한 거거든요.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자연인으로서,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본사이고, 본사의 핵심 기능은 연구개발인 것이고, 그러니까 여기에 제조기능은 거의 없잖아요, 이제는. 없죠. 네. 예, 뭐 제조기능은 사실 언제든지 갖고 나갈 수 있는 건데, 진짜 중요한 거는 R&D이거든요.
그러면 R&D를 갖고 나갈 수 있느냐? 어디로 갖고 나가겠어요? 수많은 연구 인력들을 뭘 어떻게 해요? 그걸 그게 일단 안 되고 갑자기 그걸 뭐 실리콘 밸리 가가지고 갑자기 그 연구 인력을 모집하느냐?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. 무엇보다도 이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안 되는 이유가. 첫 번째는 그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죠.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이 오케이 하겠어요? 특히 그 중에서 그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케이를 하겠냐는 거예요. 블랙락 같은 데는 오케이를 할수 있어요.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대로 오케이를 안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11%의 지분으로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투자해서 그렇죠. 삼성전자 주식을 더살수 있어요. 네. 국민연금은 돈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, 두 번째, 그 정도 되면요. 이재용 부회장 일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. 그럼요. 뭐든지 할수 있는 정권인데, 지금도 기소를 하고 있는데, 뭘로는 못 잡아놓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본사를 옮기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죠.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적으로 옮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.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. 그거를 허용을 하겠냐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그거 하기 전에 거덜날 거예요.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본사 이전, 글쎄 뭐 그냥 해보는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들이지. 예, 그거 한다면 진짜 망한다.